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이야기할 때 반도체 업종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최근에 반도체 쪽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반도체 흐름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수출입 대응량 데이터를 확인해도 아직까지 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삼성전자가 좀 올라주게 하는 바람이 제일 크고요. 그죠, 이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한다면 지금은 뭐 테마적인 형태로 불고 있는 뭐 CXL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좀 제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삼성전자를 아마 응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국민주이다 보니 또 저희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보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수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국제 신용평가사 3대사 중에 하나인 피치 측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를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AI 수요로 인해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그 이유 중 하나였거든요. 사실 국가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탄하게 잘 버티고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반도체 부분에서 인공지능 수요에 힘입어서 내년까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돼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계속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AI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생되는 게 AI 반도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연관되다 보니까 국내 중심에서 반도체에 따른 수출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유효하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피치의 국가 신용등급에 대해서 AA 마이너 등급에 대한 유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 그 어느 정도의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게 뭐냐면 지난주 때부터 반도체 흐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예상치에 웃도는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좀 좋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와 AMD 등의 그 주가 상승들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영향이 다시 좀 반도체의 흐름들을 좀 좋게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도 이제 델의 최고 추천주로 좀 선정을 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그냥 일반적인 흐름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AMD의 경우에는 저번 주부터 계속 좀 신고가 갱신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200달러를 저번 주에 돌파를 했긴 했지만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지금은 뭐 5,100포인트 이상을 돌파를 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승세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등에 통해서도 미국 쪽에 굉장히 좀 반도체 분위기는 좋긴 한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2월 달에 그 산자부의 수출입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반도체 부분에서 국내 반도체 수출이 99억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작년에 2월 달 당시 때한 60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여기에서 코멘트를 좀 살펴보니까 PC와 모바일 재고 감소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AI 서버 투자 확대를 통해서 IT 그 전방 수요 회복의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좀 흐름이 증가를 했는데 전월에 이어 메모리 시스템 수출 모두 증가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특이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살펴봐야 될게 이제 고정 가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디램의 경우에는 12월 때까지 상승을 했다가 1월부터 계속 좀 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2월 달에 그 스팟 지표라고 해서 선행 지표가 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한6%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디램 가격에 대해서 고정 가격이 3월 달에는 상승 포인트를 좀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낸드의 경우에는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달러였던 낸드 가격이 지금 4.88달러까지 증가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한다면은 기존에 이제 영업 손실을 기록하거나 영업 이익에 대해서 약간 좀 적었던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중국에서도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증가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제재에 대해서 지금은 뭐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코멘트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반도체를 좀 구할 수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거는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네. 네.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그때 CES 2024 때 보면은 중국 쪽의 AI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미국 제재가 먹히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지금 뭐 리강 사무총장이 그 중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공급 성장에 대한 전망을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자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좀 살리면서 키우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까지는 수치적인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와 독일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참여 압박을 더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이런 내용들은 계속 나와줬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그 국내 반도체 그 중심에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영향은 여기에 따른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쪽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반도체 이슈는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선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국의 반도체 쪽도 좀 살펴보고 갈까요?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도 아까 수출입 동향을 통해서 얘기는 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국내 그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계속 지금 월 초마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반도체 회복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빠르게 그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은 없지 않나라고 보고 네. 있고요. 반도체 물량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과 중국, 아세안 쪽의 수출이 굉장히 좀 증가를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쪽의 수출이 증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의 그 기업들은 그렇게 뭐 나쁜 상황 아니고 오히려 좋은 상황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그 반도체, 그 미국의 반도체 흐름은 좋은데 국내 반도체 흐름도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계속 지금 다 쪼개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쪽으로만 너무 쏠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HBM 쪽으로도 쏠렸다가 갑자기 뉴로모픽으로 갔다가 CXL로 갔다가 갑자기 PIM 쪽으로 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뭐 투자하시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은 좀 불편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만큼 좀 깐깐하게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라는 그렇죠. 게 증명하는 입장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좀 이슈에 따라 수급 풀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는 그만큼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대감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일시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상승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여전한데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하고 딱 특정져서 뭐 올라가면은 그에 따라 같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다 한다면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그러면은 그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가거나 일시적으로 또 조용하고 새로운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CXL도 이쪽으로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만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더 좋아진다 하면은 오히려 기존에 또 보강을 못 받던 섹터의 경우에는 다시 끌어올리면서 상승할 수 있는 유력도 남아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4년은 사실 반도체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예감이 일단 지금 3월까지는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의 IT 투톱 기업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뭐
뭐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대부분 수익권이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SK하이닉스만큼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반도체 빅2의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 기업을 살펴볼 때는 앞으로 이쪽에 포인트를 잡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1분기부터 찍히는 수치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자 관점을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경우에 작년 4월에 2조가량의 그 교환사채, 그러니까 EB 발행을 좀 진행을 했던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B 발행을 좀 했는데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 그 시기를 보니까 2027년 4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길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콜옵션의 경우에도 역시 기간이 굉장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분위기에 따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올해까지는 아직까지는 별 그 리스크적인 요소는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흐름대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봐도 아직까지 기대가 될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분할 매매 관점으로는 계속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되는데 DS 부분에 대해서 영업 손실 축소 등을 좀 작년에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흑자 전환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1분기 때 잘하면은 좀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특히 이제 낸드 쪽에서 그 수출이 굉장히 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디램도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이게 된다 한다면 1분기 때는 그 DS 부분의 영업 이익을 좀 어떤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게다가 좀 더 굉장히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주최를 통한 GTC 2024에 참석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양의 그 HBM3 물량 확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최근에 HBM3 그 12단 계단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거를 엔비디아에서 그냥 대놓고 발표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포인트가 있겠죠. 의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HBM3E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은 많기는 한데 결국은 그 피크아웃 시점을 좀 잡아본다 하면은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2분기, 3분기도 계속 그 흐름들을 유지를 한다 하면은 3분기나 2분기 시점 때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좀 매도 시점을 고려를 해볼까라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간 후로부터 삼성전자에 다시 좀 매수세를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때, 올해 2분기, 3분기 때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한다. 그런 다음에 피크아웃 얘기가 나온다 하면은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부각을 못 받고 1분기 때 턴어라운드 됐을 때 그때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계속 좀 증가를 HBM을 통해서 증가를 하게 된다 한다면 2분기, 3분기 동안 그 기조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그때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매도 시점을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는 8만 원까지 보고 또 다시 내려오게 되면 또 매수하고 이 분할 매매 관점으로도 유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크게 못 갔던 이유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는 계속 제가 언론에서 노출이 됐던 게 도대체 엔비디아의 HBM3 이게 언제 지금 그 수치가 찍히느냐라는 내용들이 계속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거에 따른 그 부담감이 굉장히 좀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지금은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삼성생명도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지분을 줄여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일부 리스크로 좀 두 번째로 잡혀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HBM 쪽에 대해서 약간 좀 더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SK하이닉스지라는 투자 심리 쪽으로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는 하나씩 좀 해결될 요소들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느릴 수는 있지만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뭐 볼만하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드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반도체 쪽에서 조금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유의를 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전 개인적인 부분들인데 저는 한 1, 2년간 조정을 받다가 흐름이 올라오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전에 좀 말씀드렸던 갑자기 대표 이사가 교체가 된다거나 이런 게 제 포인트이긴 한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흐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 CXL이든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제 대응의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QRT라는 기업의 경우에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11월 때 당시 때는 한 만 원대 중반대 기록을 했다면은 지난 3월 5일 때는 4만 3천 원까지 좀 돌파를 했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늘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증 사업,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에 따른 인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2014년 당시 때 SK하이ENG에 대한 그 QRT 사업부를 지금 현 대표이사가 인수를 하면서 출범을 한 기업이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경우에는 이 QRT의 경우에는 좀 대응의 시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그 리벨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AI 반도체 기업 중에 총 세 가지 기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리벨리온이 있고 사피온이 있고 퓨리오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리벨리온과 지난해 때 MOU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모멘텀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사의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북미에 있는 스마트폰 그 관련된 기업들하고도 레퍼런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모멘텀은 있기는 한데 여기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요 주주 등의 소유 주식 변동성을 좀 이제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월 말 당시 때 투자 조합 쪽에서 단가 24,000원에서 장내 매도를 보였거든요. 어느 기업이든지는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24,000원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물량이 더 나올 가능성을 생각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를 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이 점을 참고를 하셔서 언제든지 물량 출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신규 접근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리고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정리의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람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도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노키아의 그 리스크5라고 있습니다. 그 통신칩을 개발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퀄 테스트를 좀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통신 반도체에 따른 이슈가 다시 재차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그 리스크5가 오픈소스를 기반한 반도체 설계 표준의 집합 관련된 부분이고 저전력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전력과 관련된 또 내용들이 또 반도체 내용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 기업의 경우에는 뉴로모픽의 그 프로세서 기반한 엣지향 센서를 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많다.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53,000원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는 맞고 차익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했을 때는 53,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람 테크놀로지. 그렇다면은 반도체 기업 가운데서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저는 그 에이징 랜드라는 기업을 좀 보고 있는데 이 에이징 랜드의 경우가 에이지,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에 대해서 설계 디자인하는 디자인 하우스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나 칩셋 미디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을 때 같이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TSMC의 유일한 공식 협력 파트너사이기도 하지만은 ARM의 경우에도 프로그램 파트너로 선정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외에 따른 이슈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전문 기업인 그 디퍼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디퍼아이가 산자부 국책과제에서 뉴로모픽 칩
그 및 그 모듈 개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솔루션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디퍼아이 주관을 통해서도 TSMC와 에이징랜드가 함께 참여를 했다 보니까 여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최근에 상승하고 있지만은 지금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아직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징랜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 전략 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